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풀었지만 부산대병원만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병원 본원에 노조원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3별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개별적으로 현장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갈등 파국이냐, 상생 발전이냐는 병원 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국립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의 주인은 병원장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환자들과 시민들이다. 노조는 사측과 인력 충원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용역직원 5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14개 국립병원 가운데 부산대병원만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합니다. 사측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병원들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접 고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 반수 이상 65세 이상이에요. 병원은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때는 두 배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사측은 이런 이유들로 비정규직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 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난 5년을 끌어왔거든요. 올해 저희가 또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요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올해 반드시 같이 좀 풀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계속된 장맛비로 외래 환자가 줄었지만 인근 병원으로 쏠림 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응급 환자 발생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면서 부산시도 별도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이번 한 주 동안 사측과 교섭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 등을 통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